52시간제 시행에 앞서 도내 버스 노조도 임금 협상이 한창입니다. 버스 대란은 빚어지지 않았지만 임금 삭감을 놓고 갈등 우려도 있습니다. 전북대가 주최한 학생 무용대회의 수위가 조작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학과 사무실과 교수 연구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송하진 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 송 지사는 법원의 뜻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국적인 버스 파업으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라북도는 교통 대란은 면했지만 아직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도내 버스 기사들도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임금 삭감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6월 임금 협상을 앞두고 당국은 두고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전주에서 10년째 버스를 운전하는 인수 씨는 앞으로 임금이 줄어들지 걱정이 큽니다. 요즘 이 씨가 받고 있는 월급 실수령액은 230만 원가량. 그런데 7월부터 버스 업계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 이 씨는 노동시간이 약간 줄고 월급도 30만 원가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파트 대출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부담을 가지게 되겠죠. 전주 시내 버스의 경우 기사 한 명당 40여만 원에서 최대 80여만 원까지 임금이 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노조 측은 인력 충원은 당연하고 여기에 임금을 보전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추가 근무를 계속해서 추가 수당을 계속 받아내야 생계가 되는 구조인데 이런 상황들에서 임금 총액이 좀 보전되지 않으면은 기사들의 어떤 생계적인 어려움들이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전주를 비롯한 도내 버스 회사 노사는 임금 협상을 막 시작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다른 지역과 같은 버스 파업 사태를 면했지만 노사 양측 모두 긴장 속에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섭 중이라 아직은 무슨 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고요. 지금 노조가 주장하는 주장하고 사측이 주장하는 주장들이 지금 서로 팽팽한데 그걸 갖다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전북 버스 노사 간 협상 일정이 6월 말까지 예정돼 있는 가운데 추가 고용과 임금 삭감 여부에 대해 노사가 치열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기도나 서울에서는 버스 요금 인상이 논란으로 떠오른 가운데 전라북도는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15일이 있을 파업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부 전 방침과 맞춰서 다각적인 방안을. 전국적인 버스 대란 우려 속에 전북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 속에 버스 노사의 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전주 MBC는 지난달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학생 무용대회의 순위가 뒤바뀌었다는 의혹 보도해드렸는데요. 경찰이 해당 학과 교수를 업무 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연구실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경찰이 전북대 무용학과 사무실과 교수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달 순위 조작 의혹이 불거진 전북대 학생 무용대회에서 실제 채점표가 조작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건을 나오셨냐 알죠? 그러면서 자기 공무원증 보여주고 경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수님하고 통화를 하고 싶습니다. 당시 대회에서는 순위 발표 직전 작성된 채점표와 최종 결과가 뒤바뀌었는데 총점 284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던 5번 참가자가 2등상을 받았고 283점으로 두 번째 점수를 받은 1번 참가자는 대상을 받았습니다. 결과를 발표하기 전 한 교수가 1번 학생의 점수를 92점에서 96점으로 수정했기 때문인데 당시 담당 교수는 잘못 표기된 점수를 바로잡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사위원은 96으로 적었는데 채점한 사람 그걸 92로 잘못 오기를 해서 심사위원이 이제 경찰은 일부 학부모들의 주장대로 순위가 조작됐는지 여부를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특정 학원들이 수년간 같은 대회 1등상을 독식해온 점에 대해서도 학교 측과의 유착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업무 방해 혐의로 압수수색했고 향후 수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심사 결과와 수상 내역이 바뀐 사례가 더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항소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아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송하진 지사가 선거에 앞서 치적 홍보 문자를 보낸 점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쳐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송 지사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세계 잼버리 대회 유치 동영상이 담긴 휴대전화 메시지 40만여 통을 전라북도 유권자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에서 판결한 내용에 대해서는 나름의 법리적 이론이 있으리라고 보고요. 앞으로 문제는 변호사와 상의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요즘 거리 곳곳에는 정치인들이 내건 홍보 현수막이 부쩍 늘었습니다. 정치인이라 해도 아무데나 현수막을 거는 건 엄연히 불법인데요. 정치인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업적을 과장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전주 덕진의 한 도로에 특정 정당을 상징하는 색깔의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에 국비 지원이 확정된 걸 축하한다며 지역구 의원이 내건 현수막입니다. 지역구 의원의 이름이 새겨진 현수막은 다른 장소에서도 쉽게 눈에 띄었는데 상당수가 자신의 지적을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활동 내용을 지역구 주민들에게 진행 상황이나 결과에 대해서 알리고 소통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이른바 현수막 정치는 다른 정당과 의원들도 마찬가지인데 총선을 1년 앞둔 요즘 정치인의 홍보 현수막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수막을 본 시민들의 반응이 결코 호의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내건 현수막이 미관을 해치는 데다 유독 정치인이 내건 현수막은 제때 철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은 법정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경우 정치인의 광고물 역시 지정된 게시대에만 걸도록 돼 있습니다. 좀 많죠. 잘 철거도 안 되고 다른 거 뭐 걸면 바로 철거하고 막 그러는데 저거 뭐 철거도 잘 안 될 뿐더러. 여기에 정치인이 내건 홍보 문구가 과연 사실인지 의문을 품는 시민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추진한 정책을 마치 자신의 업적인 양 홍보에도 검증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이제 시에 있는 담당 공무원들이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중앙 부처에 대한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얻어오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들의 공으로 돌리는 게 맞다고 보고요. 주민들과 소통하겠다는 의도로 시작된 현수막 정치. 하지만 특혜와 불법, 과장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호남의 대표 서원인 정읍의 무성 서원이 오는 7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무성서원 주변에는 선비 문화를 알리는 체험 공간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정읍 무성서원이 건립된 것은 300여 년 전 조선 숙종 때입니다. 신라시대 태산군수를 지내며 선정을 베푼 최치원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백성들이 세운 사당 태산사가 모태가 됐습니다. 무성서원은 최치원 선생과 상춘곡을 쓴 정극인 선생의 위패를 모신 호남 유학의 본산입니다. 최치원 선생의 이념과 공자의 그 유학 발전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는 무성서원을 전국 8개 서원과 함께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할 것을 유네스코에 권고했습니다. 주변 경관이 훌륭하고 지역의 정신이 서려 있는 데다 차별화된 조선 성리학의 산실인 점이 높이 평가됐습니다. 무성서원은 다음 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정읍은 이 무성서원을 기반으로 선비 문화를 널리 알리는 태산 선비원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4만여 제곱미터의 터에 200억 원을 투자해 선비와 한옥체험관, 저작거리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최치원과 정극인의 태산 선비원과 연계해서 명실상부한 이곳이 호남 선비 문화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한편 전북은 무성서원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경우 고창 고인돌과 백제 역사유적지구에 이어 세 번째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학생들이 장애의 벽을 뛰어넘어 감동의 도전에 나선 전국 장애학생체전이 오늘 익산에서 개막했습니다. 선수들은 대회 첫날부터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매 순간 최선을 다했습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올해로 13번째를 맞은 전국 장애학생체육대회가 개막 팡파레를 울렸습니다. 전국 장애학생체육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1,800여 선수들과 부모, 지도자들은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대회에 참가 자체만으로도 자부심을 크게 느낍니다. 트랙 1500m 남자 고등부 경기는 17개 시도의 선수들이 출전해 힘찬 레이스를 펼쳐 관중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1등해서 기분이 좋고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국가대표 나가고 싶습니다. 한 시각장애 선수는 포환 던지기를 통해 장애의 불편쯤은 저 멀리 던져버린다는 당찬 각오를 다졌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전국대회까지 가보고 싶어요. 높이뛰기와 멀리뛰기는 장애학생들에게는 힘찬 도약을 하는 도전의 무대가 됐고 이를 지켜보는 보호자에게 벅찬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학생들이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기회 자체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자기 자신감이나 자존감을. 전북에서는 처음 개최되는 이번 체육대회는 익산 등 6개 시군에서 총 16개 종목이 치러지고 선수들과 관객들에게 지역의 맛과 멋,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선수단들의 그 안전을 위하여 민관 협력하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신 선수단들이 우리 전라북도의 맛과 멋을 충분히 좀 느끼고 갈 수 있도록. 이번 대회는 시도 순위나 메달 집계를 하지 않고 선수 개개인의 입상과 기록만 전하며 환호와 어울림의 마당은 오는 17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이몽진입니다. 전라북도는 전북신용보증재단과 함께 군산조선소와 GM군산공장 협력업체에 긴급자금 100억 원을 지원합니다. 전라북도는 이번 지원은 공장 중단 장기화와 고용위기지역 재지정에 따른 공장 재가동과 업종 변환을 돕기 위한 조치로 지원금은 업체당 최대 1억 원으로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접수와 심사, 대출을 맡습니다. 공공기관이 지역에서 채용시험을 치르도록 유도할 대책이 시급합니다. 국토정보공사는 지난 주말 전주대와 비전대, 풍남중 등지에서 신입 공채 응시생 2천여 명이 필기시험을 치러 숙박과 음식 등 경제 유발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혁신도시 내 다른 공공기관은 시험장 섭외의 어려움 등으로 서울에서 필기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